이전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팀 주피터가 학습자를 지도하는 방식은 실제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코드로 작성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을 학습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첫 번째가 ABC뱅크입니다. ABC뱅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이 ABC뱅크의 웹사이트입니다. ABC뱅크 나와 있죠. ABC뱅크도 있고 시장도 있고 가버먼트 정부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 코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캐시도 있고 레버뉴 그리고 익스펜스도 있고 파이낸셜 리포트라는 것도 있고 밸런스 시트라는 것도 있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택스 페이드 등등등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모듈들이 무엇이고 이게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시범 프로젝트는 2023년 9월부터 실제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리얼 발음이 됐네. 부터 베타 서비스를 제주도 지역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ABC뱅크가 어떤 프로젝트이고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짤막하게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ABC뱅크를 코딩하는 과정은 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미 제작을 해서 유튜브 등에 공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BC뱅크가 무엇인지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농협하고 카카오뱅크를 생각해 보면 돼요. 농협은행 NH뱅크라고 있죠. 농협은행이 직원 수가 몇 명이던가요? 농협은행 직원 숫자가 16,186명이 직원 숫자예요. 그러니까 17,000명이라고 합시다. 17,000명의 직원이 있고, 그리고 지점이 엄청 많이 있죠. 수백 개 지점이 있고, 그죠? 근데 요것을 조금 간략하게 만든 것이, 짧게 만든 것이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의 직원 숫자는 몇 명쯤 될까요? 카카오뱅크 직원 숫자가 1,360명, 1,400명이라고 할까요? 약 1,400명. 이거 지점이 없어요. 제로 지점. 그러니까 농협의 17,000명의 직원을 1,400명으로 줄이고 수백 개 지점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농협뱅크의 주가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농협은행 시가총액. 이 대략 32조쯤 되나요? 그죠? 아니네. 3조 2천억이네요. 3조 2천억입니다. 그죠? 3조 2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볼까요? 카카오뱅크는 12.21 트릴리언. 그러니까 12조쯤 되네요. 12조. 그죠? 그러니까 농협은 17,000명의 직원으로 수백 개 지점물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3조 정도.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직원은 1,400명인데 12조 정도. 그죠? 직원은 10분의 1에 불과하고, 10분의 1도 안 되죠. 우리 지점은 제로인데도 시가총액은 농협보다 카카오뱅크가 4배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직원 수가 많다고 해서 그 회사나 기업이 더 가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의 직원 1,400명을 다시 좀더 줄여보자는 겁니다. 0명으로 줄여요. 0명. ABC뱅크는 직원 숫자를 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지점도 0개. 이렇게 보자. 그런데 농협과 카카오뱅크의 와 ABC뱅크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 이런 거는 사소한 게 다른 거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건 화폐가 다릅니다. 화폐가 금 기반, 금본위 통화를 쓰는 그러한 은행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이 은행을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BC뱅크가 카카오뱅크처럼 한국 원화
KRW로 쓴다고 한다면은 KRW죠? KRW. 그러면 한국에서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엥. 잠깐만 됐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도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KRW 한국 원화를 쓰죠. 그런데 ABC뱅크는 화폐가 근본이 화폐이고 그 명칭이 ABC예요. 그렇죠? 직원은 제로, 지점도 제로, 화폐는 KRW가 아니라 ABC. 이렇게 해야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예금과 대출과 신용카드와 등등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은행을 우리가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자, 이런 은행을 코딩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이미 거의 다 끝냈어요. 다 끝내서 유튜브에 그 과정과 그리고 코드를, 소스 코드를 올려두었습니다. 많이 했죠, 그죠? 이걸, 그러니까 이러한 은행을 코딩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러한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시범 프로젝트로서 학습자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ABC뱅크. 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농협과 카카오뱅크 등등은 다 영리 사업인데 ABC뱅크는 비영리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비영리 금융 인프라. 그럼 이 은행은 기존의 농협이나 카카오뱅크보다 다른 점,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다른 점은? 다른 점을 볼까요? 간단하게 1번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 1번. 2번은 직원도 없고 지점도 없으니까 예금 이자는 높고 대출 이자는 낮은 은행이죠. 그죠? 세 번째는 통화가 달라요. 이 은행들은 KRW로 쓰니까 한국에 원하는 인플레이션에 노출됩니다.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낮아지죠. 짜장면 한 그릇이 10년 전에 5,000원이었는데 2년 전에는 6,000원이고 올해는 7,000원이라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죠? 그런데 ABC뱅크에는 근본이 화폐예요. 금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돈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은행. 어떤 문제가 되시나요? 근데 요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걸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다 코딩을 다 했어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것. 그걸 하나씩 다음 에피소드, 이어진 에피소드 등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요걸 베타 서비스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베타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제주도민 플러스 관광객이죠. 관광객이 어디서나 ABC 뱅크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런 다음에 일단 제주도 내에서 기존의 신용카드나 뭐 스마트폰 앱이나 혹은 한국 원화나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부터. 그런데 요게 일단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사업은 이게 어떤 정부의 인허가 없이는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관련 법규 그리고 전문가 변호사와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일단 9월부터 베타 서비스는 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베타 서비스. 베타 테스트죠. 테스트 서비스가 아니라 베타 테스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관련 기관, 관계 기관의 인가와 허가가 필요하니까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베타 서비스를 일반인 대상의 베타 서비스. 베타 테스트라고 해야 되겠군요.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 1년 정도 해서 2024년 말 정도면 시스템이 안정화되겠죠. 이걸 시스템 최적화라고 표현해요.
Optimization이라고 해놨습니다. Optimization. 시스템을 최적화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제로 188개 국가에 런칭을 해보려고 하네요. 국가에서 런칭, 은행, 금융. 물론 이제 금융기관을 설립해야 되겠죠. 금융기관 설립하고, 설립하고, 그런 다음에 런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뭐 K뱅크와 같은 그런 금융기관을 설립을 하고, 다음에 런칭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근데 목표는 목표일 뿐이고, 뭐 이게 이 일정대로 그대로 정확히 잘 진행될 거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렇게 진행하려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정도에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강의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코드, 그죠? 코드가 여기 있는 이 코드예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코드가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 있고, 또 마켓 있고, 마켓에서 어떤 고기국수를 한 그릇 사서 먹고, 이 고기국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떠하고 등등등등 있어요. 있는데 뭐 이 차차 이 기능들 하나하나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별도의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서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 올려놓은 것들을 나중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3년 9월이니까 다음 달, 다음 달이네. 지금 7월 20일이니까. 개발자를 대상으로 일단 베타 테스트. 베타 테스트라고 보기보다는, 테스트를 하죠. 기능 테스트라고 할게요. 기능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은, 제공과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법적인 테두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제주도에서 일반인,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이 ABC뱅크에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또 이용할 수가 있고,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도 할 수가 있고 등등등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법률적 검토, 우리가 개발자고 아직 법적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적 검토 코딩은 거의 다 했어요. 코딩은 다 했습니다만은 요걸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뭐 일단 법적인 검토를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관계기관의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된다면 2025년이 되기 전에, 내년이죠, 내년 2024년도에는 전 세계의 188개 국가에서 동일한 예금과 대출, 기존의 은행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러한 은행을 하나 런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은행은 무엇보다도 직원도 없고 자산도 없으니까 예금 이자는 기존 은행보다도 현저히 높죠. 현저히 높고 대출 이자도 현저히 낮은, 매우 낮은, 현저히 낮은 그러한 완전한 자율주행하는, 완전한 자율주행 무인은행을 선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기능들은, 이 기능들 여러분들이 개발자든 일반인이든 이게 이 은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오는 9월 달 웹사이트 클라우드에 세팅할 거예요. 그러니까 9월부터 클라우드에 세팅. IBM 클라우드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IBM이나 혹은 아마존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구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클라우드에 세팅을 해서 웹을 통해서 누구나 접속을 해서 그런 다음에 누구나 이 시스템을 다 이용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팀 주피터의 시범 프로젝트 ABC뱅크입니다.